안녕하세요, 엄국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여행 기념품 자랑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도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굿즈입니다. 후풀푸프 기숙사 배지, 개구리 초콜릿 핀 배지, 생일 축하의 해리 케이크와 모든 맛이 나는 젤리 디자인 핸드 타월이에요. 요건 호그와트 급행 열차 굿즈고요. 작은 손가방에 들어있는 열쇠고리입니다. 트리를 옮기는 해그리드 오너먼트와 모든 맛이 나는 젤리 디자인의 접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서 가지고 오기 약간 힘들었던 티라이트 홀더입니다. 여기에 작은 초를 넣어서 밝히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엄고기 취향의 그래픽 굿즈들입니다. 러쉬에서 추가금을 더 주고 구매해온 메시지 카드예요. 이것도 돈 주고 포장까지 해서 받아온 도자기. 향수는 제 것이 아니라 관심 없고, 짠! 도자기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가져온 것들이 다들 엄청 형광색들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러시에 가서 느낀 게, 뭐라도 해야지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싶었던 스타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목표점이 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종이 굿즈는 아니지만, 물고기 모양 집게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종이 굿즈들. 빠르게 슉! 지나가 볼게요. UI들은 별색 혹은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실제로 봐야 더 예뻐요. 그리고 진짜 심플하게 금박으로 딱 만들어내는 센스. 별색 컬러와 화려한 금박 장식이 돋보이는 카드와 형형색색의 눈부신 잉크로 만들어낸 패턴지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 모양 벽시계입니다. 꼬리에 맞춰 시선이 바뀌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